초코맨들 안녕.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해드린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욕실에서 쓰는 욕실템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진짜 저의 찐템 욕실템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사실 목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여기서 아우팅하네. 저희 집에서 제가 인테리어 제가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욕실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욕실에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실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샤워를 하거나 약간 이러면서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은근히 욕실템들도 많이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출장도 많이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출장 많이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꼭 하나씩은 꼭 구비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출하거나 출장 갈 때 칫솔하고 치약 세트, 이거는 트래블 키트로 파는 건데 이 브랜드께 진짜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 색깔에 따라서 이 민트의 세기가 다르대. 저는 약간 이게 중간 정도였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기억에는 뭐 백화점에서 팔고 안 파는데 없었는데 저는 비커, 한남 비커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래블 키트로 제가 갖고 다니는 아이템이고요. 그 이거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애정하는 치약 시작템입니다. 유시몰이라고. 진짜 시원해. 물파스를 입에 머문 것 같아. 너무 극강의 시원함이야. 한번 처음에 이걸 쓰면은 너무 매워가지고 그 졸음껌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 약간 씹었을 때 놀라잖아. 너무 매워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처음에는 너무 센데 나중에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얘를 진짜 10년 동안 썼어요. 얘는 패키징도 너무 예뻐. 전 사실 패키징 예뻐서 사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얘는 패키징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때 난 잘 안 팔았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파는 걸로, 몇 년 전부터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짓고 있었어요. 집게에서 6개씩 샀던 기억이 나. 근데 얘가 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송비도 붙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이런 거는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철제 튜브로 돼 있다 보니까 누르고 짜 쓰기까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꼭 같이 와줘야 되는 친구야. 이렇게 껴가지고 끝까지 씁니다. 아, 얘가 너무 뚱뚱하니까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얘를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치킨은 제가 쿠팡에서 샀던 것 같은데 제 쿠팡 계정이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름방학 때 제주도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주 공항에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품이 진짜 싸요. 제가 또 그때쯤 바디오일하고 바디로션이 떨어졌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일찍 가가지고 공항에 뭐가 있나 하고 헤어하고 구경하다가 이 브랜드를 제가 발견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 블리라는 브랜드는 그 핸드크림으로 제가 이제 사서 쓰곤 있었는데 바디로션하고 바디오일이 좋은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은근히 거기 이제 매장에 있는 언니가 냄새 맡아보세요! 저한테 이걸 줬어. 시향하라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을 제가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다른 향을 샀어요. 이 바디오일하고 바디로션을 다른 향을 사서 섞어가지고 레이어링 하듯이. 근데 진짜 좋아요. 제가 썼던 바디로션하고 바디오일 중에 향이 제일 좋고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바디로션을 두 개를 하고 바디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몸에 바르면 그 오일의 끈적함이 없이 로션의 그 약간 촉촉한 감이 진짜 오래 가요. 아! 저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그거 사러 갔다가 없어서 얘를 산 건데 아! 이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오일 제품이 진짜 좋거든요? 그거 사러 갔었어요. 그 로션하고. 근데 그게 다 완판돼가지고 아깝다 그러고 옆에 갔더니 이거 봤는데 그 냄새를 내가 맡은 거야. 근데 이것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금 들은 김에 얘를 할게요. 제가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제품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수도원에서 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환경적인 소재로 되게 몸에 좋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오면서 이게 아마 역사가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그 클래식한 그들만 헤리티지가 있잖아.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브랜드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한 겸 샀는데 얘도 좀 가격이 싸진 않아요. 얘네가 그게 많이 만들질 않거든요, 제품도. 그래서 그런가 단가가 좀 세. 근데 진짜 얘는 두 개 사가지고 6개월 쓰고 있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향이 좋아요. 진짜 완전 완전 그냥 아 힐링돼. 이거 냄새 맡아보세요. 피디님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리고 잘 안 팔아. 냄새 너무 좋죠? 뭔지 알겠죠? 이거 봐, 계속 맡게 된다니까? 얘는 이렇게 바디 할 때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러면 진짜 향수 안 뿌려도 돼요. 얘는 잔향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굴에 쓰는 건데 이 비누가 진짜 예술이더라고. 이거는 매직 비누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보고 알은 비누인데요. 이게 아프리칸 블랙 소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입만 되면 다 완판된대요. 근데 이게 아프리칸 여자들이 식물에서 이 원료를 구해가지고 아프리칸 여자들이 얼굴이 안 늙어요. 나는 외국에서도 모델할 때 흑인 친구들이 진짜 나이 드는지 모르겠어. 주름도 없어. 난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 이게 그 비결인가 봐. 얘는 어떠냐면 약간 이렇게 까만 비는데 지금 제가 뜯을 수 없지만 이게 뜯어있네? 이렇게 까매요. 까만데 이 안에 오일 들어가 있고 뭐 식물 원료만 들어가 있는데 약간 얘를 천이나 떼서거나 이렇게 비비면 까만 게 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씻겨가. 근데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럼 로션 안 발라도 돼. 얼굴이 되게 촉촉해요. 그 냄새도 얘는 약간 바나나 향 같은 되게 귀여운 과일 냄새가 나요. 그리고 화장 지울 때 폼클렌징 안 쓰고 얘도 써도 돼요. 이거 오일이 들어가서 잘 지워져요. 여튼하잖아요. 저 이 비누 진짜 매직 비누. 너무 사랑하죠. 6개 사놨어요. 아 진짜 대박템인데 이건 제가 아는 분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서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물 안 내도 돼요. 그냥 얘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도 되는데 그 정도로 순해요. 근데 진짜 다 지워져요. 노폐물이랑 다 나와요. 어떤 거는 사실 폼클렌징 할 때 그 제품들이 그 모공 속에 남아가지고 그게 또 각화돼서 여드름이 더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다 이걸 노폐물 갖고 나와버린대요. 그 겔 같은 타입 있죠. 그걸로 그냥 팩한 느낌, 수분 팩한 느낌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택을 떼버렸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솔트 오일인데 이게 베스할 때 진짜 좋아요. 뜨거운 물에 약간 타놓기도 하고 여기 약간 허브 향이 또 들어가 있어서 되게 릴렉싱 되면서 그 스파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몸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로션 안 발라도 돼.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얘는 항상 완판이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안하거나 이럴 때 손으로 하게 되면 돌기가 없으니까 이게 깔끔하게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제 해면을 써요. 제가 원래 그 완전 식물성 해면 그 동그란 거 납작한 게 있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제가 팔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노란 해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 100% 린넨으로 만든 세안 타월이에요. 항상 쓰고 바로 빨아서 말려놓고 집게로 이렇게 말려놓고 또 쓰고 말려놓고 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느낌인데 얘는 소창수건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100% 면으로 된 두 겹을 덧대가지고 만든 타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박아줘요. 이니셜로. 그래서 제가 자수 이거를 레터링을 했거든요. 약간 뭐 1,000원인가 뭐 얼마를 더 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 뭐 저희 애기랑 저희 남편이랑 다 이걸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이건 언제 쓰냐면 세수. 왜냐면 일반 타월은 아무리 빨아도 먼지가 나와요. 타월 먼지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얼굴은 항상 이렇게 면으로 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얘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거 태국 브랜드인데 이게 바디워시거든요. 아 냄새가 내가 맡았던 바디워시 중에 짱이었어. 근데 얘가 수입을 하다가 지금 수입하는 회사가 얘를 수입 안 하고 있어요. 태국 가면 이거 꼭 사세요. 나 이거 없었지? 가가지고 간이 조마조마하자. 얘가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아는 분이 수입해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태국 가서 아마 100년 넘은 브랜드예요. 근데 태국이 의외로 센트나 오일, 화장품 이런 것들 진짜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면 유럽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제품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패키징도 완전 예쁘고 아니 저는 향하고 원료. 예, 저는 식물성이나 자연을 많이 거스르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화장품 만드는 걸 배웠었어요. 배웠는데 모든 원료에는 다 화학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분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많이 없고 그렇게 안 좋은 것들 많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제품적으로 이렇게 점점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 샀던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갖고 왔거든요. 모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항상 상해 있고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머리가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알아봤더니 이 제품이 제일 반응이 리뷰가 좋더라고요. 저는 리뷰를 꼭 보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봤는데 그 냄새도 은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머리를 감은 다음에 적당히 수건 타월로 말리고 얘를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완전 강추. 여름에 진짜 짱이야. 원래 데오드란트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 수분을 딱 끈적끈적한 느낌을 없애줘요. 그리고 저는 땀 많이 났을 때 그 목뒤도 닦고
애기도 발라주고.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땀 많이 나시는 분은 발바닥에 바르셔도 돼요. 아, 이것도 진짜 이템인데 이건 뭐냐면 바디필링 패드라는 건데 제가 솔직히 이거는 그 SNS 광고 보고 처음 샀는데 진짜 좋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이거 꼭 사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박스 사면 다섯 개가 들어있더라고. 근데 가격이 만 얼마였는데 싸진 않은데 이거 출장 갔을 때 이거 하나로 3일 쓸 수 있어요. 이게 떼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시트가 오돌오돌 하거든요. 약간 각질 제거도 되면서 약간 계속 거품이 나와. 너무 괜찮았어. 그래서 출장 갈 때 이거 꼭 갖고 가요. 트러블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얼굴이 진짜 안 좋을 때 이거 믹순 두유 패드 이거를 해줍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결 따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사지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놔두고 10분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럼 약간 차가운 팩을 냉장고에서 꺼낸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정시켜주고 각질 제거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지 않고 트러블 났을 때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기 전에 약간 냉동고에 넣어두시면 더 좋아요. 네, 쪼꼬미들 이렇게 해서 제가 애정하는 욕실 찐템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맞는 걸로 제가 찾아서 제 경험하에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니까 꼭 이것만 써라 막 이런 건 아니고 써보실 분 써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안녕할게요. 그럼 쪼꼬미들 안녕. 쪼대꾸알.